아,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우씨님, 잘 지내셨죠? 그럼요. 덕분에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터널 리턴 1주년으로 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1주년이라고 이제 기념 PC를 하나 좀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우씨님께서 커스텀 PC 또 굉장히 잘 만드시잖아요. 커스텀 PC 한번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어떻게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요? 커스텀 테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느낌으로 입혀서 나가면 될까요? 그래서 해당 제품들 대표님 사무실로 좀 보내드리면 그 제품들로 조립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터리고중 고우식 컴퓨터에 18년째 컴파링 생활을 하고 있는 고신영입니다. 이터널 리턴 드디어 1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몇몇 업체들이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컴퓨터를 조립을 했습니다. 이게 역시 몸빵이 짱이지. 아니 사실 이 조립만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래요. 아니 조립업체인지 이게 내가 뭐 스티커 작업하는 업체인지 모르겠어 이제. 아니 이거 붙이는데 굉장히 노후가 있었다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UVD를 두 개를 해서 우리가 이제 뽑은 게 이렇게 디자인을 두 개를 뽑았다 이거지. 여기에 다른 디자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암유리 쪽 물건은 우리가 이제 붙이면 된다. 아니 가가지고 우리가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형태가 없이 보낸다고 하더니 형태가 보이는데 이제 형태가 그걸 끝까지 열 필요도 없는 거야. 야, 이거 잘못 온거 같은데. 이거 아닌 거 같아. 일단 그러면 이거 원래 붙어 있었던 거니까 이거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 유리를 떼고 인덱스 그냥 이렇게 뿌리고. 야, 자꾸 카메라 갖다 대니까 이 와인잔 날아갈 뻔했잖아. 여기로 할까? 싼탱이 아니야 이거. 엄청 이게 거품 딱 나고 와인이 지금 따른 거 같잖아요. 1주년 행사를 위해서 마이크로닉스에서 케이스 파워 제작 지원을 해주셨고요. 에즈락에서는 보드 그리고 그래픽카드. 우리 고고싱 컴퓨터는 또 동네 구멍가게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자, CPU 같은 게 7500F 가성비로서 지금 현재 중상급 라인에서 굉장히 짱짱맨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HD 상급이나 QHD 중상급 라인에서 7800X 3D 각이 바로 직전 단계까지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CPU로 보입니다. 에즈락에서 나온 B650M PG 라이트닝이라는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도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옆에 방열판도 딱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가격 대비 효율이 최근에 조금 많이 뜨고 있는 이런 제품으로 보이고요. 7800X 3D까지 충분히 호환성에서 문제가 없는 그런 메인보드로 보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특장점으로다가 그냥 RGB의 느낌을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그래픽카드 되겠는데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에즈락에서 나온 챌린저 RX 7600 제품이 함께 동봉이 됐습니다. 라데온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FHD에서 웬만한 게임 다 돌리실 수 있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그래픽카드가 동봉이 됐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쭉쭉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품들의 전력이 함께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는 마이크로닉스 600W 풀체인지 이번에 3.1로 올라갔죠. 제품이 함께 동봉이 됐고요. 야, 이 대망의 MLD 360 아이스락 마이크로닉스에서 LCD가 나온 오는 걸 저는 지금 처음 접해 보는데요. LCD도 꽤나 감성 있게 이렇게 장착이 돼서 봤을 때 꽤나 느낌이 있어요. 안에 쿨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미리 장착이 다돼 있고 그런 쿨러 제품을 지금 탑재를 해놨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가 없습니다. 왜 정보가 없냐? ML360 뷰라는 대만에서 왔을 때 살짝 얼핏 봤습니다. 420 후속작으로 보급형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고요. 가격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거란 그런 예보를 들었어요. 전면 패널 같은 경우에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앞쪽으로 배치했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공격적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1호로 제가 만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 큰 보드 쓰는 거 아니잖아. 작은 보드 쓸때한 번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조립 한번 해봤고요. 고고싱 컴퓨터가 같이 이 경품을 준비를 했으니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